뉴타운 정비 사업에서 해제된 지역 중에서 요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가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명 13구역은 당초 1000세대가 넘던 재개발 사업을 4개로 쪼개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 13구역입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소규모 가로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난개발을 주장하며 소규모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성이 불투명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오히려 주민들의 분담금이 늘어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꼴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 13-3번에 이제 빌라를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책자에 보니까 한 1억 3천 정도 집값을 쳐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파트 25평 들어간다고 하도 그게 이제 막 5, 6억이 된단 말이에요. 5, 6억이 됐는데 4, 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서 노인네들이 들어가느냐고요. 대단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대수에 높은 공사비와 조합비용으로 주민들의 빚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한에도 사업성이 13-3은 380세대인데 450세대를 짓는다는 거야. 그러면 뭐 70세에서 80세대를 더 짓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 다 철거를 하고 70세대에서 80세대 짓어봐야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짓거리인지. 광명 13구역의 세대수는 모두 1130세대. 이를 4개로 쪼개서 개발하면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인근 대단지 아파트 속 나홀로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진 그 사이에 왕복 차선하고 왕복으로도 인도를 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손실도도 많고 토지의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주민 분담금으로 다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또 주변에도 다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개발을 원합니다. 광명시는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원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와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이든 가로주택이든 법에서 정한 동의율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저희한테 접수를 해오면은 그때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광명 13구역 통합개발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간다는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